최규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, 스트리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과 영주시 장욱현 시장에게 사태와 사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최 의원은 CBS 라디오 제보로 스트리파 출입 논란이 불거졌으며, 당시 스트리파 출입 강요 등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설 연휴 직후인 8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매우 바쁜 시기에 영주시와 오페라단에 거듭된 요청으로 간 것이라며, 합법적인 주점인 릭스 카바레로 갔다고 비용은 사비로 계산했다며 주장했습니다. 앞서 최 의원은 주점에서는 노출을 하더라도 상반신까지만 노출이 허용된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장욱현 시장이 공연 관람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까지 끊어주며 최 의원에게 600여만 원, 보좌관여비 2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. 선비의 고장인 영주에서 스트리파라는 단어가 따라붙을까 시민들은 모욕감을 주고 있으며, 또한 얼마 전에 있던 경북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에 잇따라 2018년 장욱현 시장 처남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권 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또한 법원이 처남의 금품 수수 과정 장욱현 시장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이 같은 경북에서 불편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한편 갈수록 커지는 스트리파 논란, 시민들은 이들이 공인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 중대한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.